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니신 적이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성수 카페 이렇게 좀 다녀야지 한 게 4년 된 거 4-5년 된 거 같은데 진짜? 왜냐면 이게 카페를 하게 되면 잘 못 다녀. 못 다녀. 하면 못 다녀. 그게 창업하기 전에는 막 진짜 많이 다니는데 내 걸 딱 시작하면서 갈 수가 없더라고. 진짜 시간이 없어. 그럼 다음 카페는 이제 번지르르라는 곳인데 번지르르라고 자꾸 해가지고 나도 번지르르라고 하지. 나는 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질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곳으로 우리가 선택했기보다는 저희 PD님께서 요즘에 MG분들이 많이 가시는 본질을 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하다고. 벌써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 급하신 분 또 벌써 들어가죠? 이 건물 통째로 쓰는 건가? 아 와인도 파시고 하이볼. 하이볼 마실까? 나 바닐라 빈라떼 아메리카노 산미 있는 걸로 하나 먹겠습니다. 혹시 커피 직접 로스팅 하세요? 저희 로스터분이 있어요. 아 있으세요? 로스터리를 운영하진 않으면서 네. 직접 볶아서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면 자리로 가져가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져다 주시는구나. 이게 넓은 공간을 그러면 뭔가 좋아 보여. 이름이 펜틀리야. 야, 그럼 다 쓰는 거네요, 건물을. 네, 건물이 회사가 다 쓰는 것 같아요. 와우. 딱 이제 핫플에서 볼 수 있는 만석 씨 계단을 주셔도 되게. 와, 이쁘다. 아니. 뭐야, 진짜 깔끔하고 진짜 무슨 쇼룸인 것 같아. 가구 회사 쇼룸인 것 같아. 커피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기는 딱 데이트하러 와야 돼. 근데 우리도 이런 데 와야 트렌드가 또 이런 거고 젊은 친구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거. 근데 이런 큰 공간에 보면 뭔가 자석을 막 놓은 것보다 진짜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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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쓴 게 여기는 딱 이제 느낌이 뭐냐면 여기는 건물주가 하는 거다. 이거는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회사 차원에서 지금 들어와서 한 거다. 이런 거 개인이 보고 따라가려다가 이제 등골을 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캐시카우는 이 카페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다른 거란 말, 다른 목적이 있고 이 카페를 한 건데 보통 이런 걸 보고 이게 너무 멋있고 사람들이 많으면은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매장 매출이 멋있는 걸 추구하다가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는 카페로 돈 벌려고 하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다른 카페들이랑 다르니까.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아 저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서비스인가요? 바닐라 맛있다. 이 반응은 별로 아니야, 별로 아니야.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킹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 아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보통 예전 같았으면 이런 데 오면은 완전 꽝이지. 커피는 꽝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맛이냐면은 배전도가 조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갔던 데보다 로스팅 포인트가 높다고 해서 안 좋은 커피가 아니잖아요. 그치. 대중적인데 좋은 맛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슨 뭐 로스티함이나 이런 것도 안 느껴지고 깔끔하고 뭐 쓴맛도 막 많이 안 나고 대중적인 선에서 좋고 적당한 커피를 잘 선택했다. 나쁘지 않은데? 원래 이 정도면은 되게 막 꿉꿉한 그런 맛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기가 좀 쉬운 어떤 로스팅 포인트인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기본이 잘 돼 있어. 단맛도 있고 바디감도 좋고. 그러니까 딱 이런 케이크 먹기 딱 완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간을 보여주고 싶은 카페들은 뭐 원두 납품이나 이런 소매로 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커피 맛이 되게 대중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퀄리티를 잘 지켜서 세팅을 하는 데가 있고 그걸 그냥 막 하는 데가 있어. 근데 막 하는 데 가보면은 커피를 딱 먹어보면은 아 여기는 진짜 그냥 어떤 추출의 어떤 매뉴얼도 없고 그치. 그냥 좀 다크한 커피 써가지고 그냥 막 내리는구나 약간 이런 카페가 대부분인데 약간 이런 커피들은 그런 거를 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잘 추출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본질 사장님이 이걸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커피 마셨는데 맛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이게 먹어봐 바닐라. 맛있어. 맛있다. 라떼도 잘했네. 제가 아까 했던 말 취소. 여기는 딱 데이트하러 와야 돼. 야 근데 이렇게 공간도 좋고 커피도 이렇게 괜찮으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야 살아남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예세쇼부터 올드나 저기까지 오는데 3분 걸리면
쭉 이렇게 세일을 딱 돌 수 있는데 다 잘하잖아. 케이크도 먹어볼까? 아우 안스타 덕분에 또 케이크도 좋다. 아 이거 뭔가 인테리어도 좀 신기한 거 같아. 왜냐면 들어와서 왜 굳이 여기 턱을 올렸을까. 돈 더 드는 거거든. 보통 이런 거 소파 잘 안 놓거든. 더워가지고 누구 음료 쏟고 막 그런 순간 이제 가져다 주는 것도 그게 좀 신기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놨던 것들을 다 역행하잖아요. 좌석의 간격이라든지 테이블의 숫자,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도 가져다 주는 거. 그러면서 차별점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 경험에. 나도 계속 요즘 느끼는 거지만 커피 맛 아니면 그냥 맛있다라는 걸로 이제 차별이 안 돼. 왜냐면 잘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일단 커피만 등도 좋은 거 사고 막 다 해서 설득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맛으로 설득시키기에 이런 데가. 그래서 첫 번째 공간으로 대중성 잡지. 근데 커피가 맛있어 그럼 이런 데가 진짜 뜨는 거거든. 내가 2017년에 이랬잖아. 우리가 딱 1월에 지금 오픈했으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지금은 너무 다른 세대야. 이 브랜딩하고 이 공간을 만드는 게 너무 달라. 여기에서 뭐 어떤 담당이세요? 제 대표. 아 대표님이세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어쩌다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29살. 아 진짜요? 네네. 야 치트키 아니야 이건. 잘생겼지. 이런 멋진 카페도 하지. 전 당연히 매니저님이신 줄 알아요. 네네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본지르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우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수원에 1호점이 있고요. 연희동에 2호점이 있고 연희점이 조금 잘 알려지면서 좀 기회가 돼가지고 카페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원래 다른 업이 있어요. 그래서 3층에는 개인 사무실로 자본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좀 뒷받침이 돼가지고.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여기 건물 사신 건가요? 아니요. 통일대. 3층에서 이제 원래 본업을 사무실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카페로 운영하시는 거구나. 4층에는 살고 있어요. 아 진짜? 계시다고요? 대박이다. 뭐 짱이다. 원래 하는 업은 어떤 거세요? 명품 유통업. 프랑스에서 이렇게 구매 대행이랑 수입해서 판매도 하고요. 향수 유통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카페는 2년 전에. 그거 창업하실 때는 언제예요? 24살 군대 전역하고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뭐 자본이 있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온라인으로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게 가능했어서 한 15만 원 정도 갖고 시작을. 네. 근데 이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본업이랑 카페랑 지금 이것도 세 개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포스를 보셔야 되고 카페에 지금 실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사업이랑 지금 이 신사업이랑 병행하는 게 괜찮으세요? 시간적으로?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는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 두 명이 하나씩 맡아서 거의 운영을 하고 저는 이제 좀 경영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좀 카페 키우는 거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좀 카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지금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데 왜 카페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일단 온라인 비즈니스만 하다 보니까 좀 거기서 오는 리스크도 있었고 좀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늘 갖고 있었고 그중 해야 된다면 사실 카페가 가장 하고 싶었고 그런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매장, 두 번째 매장이랑 세 번째 매장까지 이런 어떤 공간 구성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브랜딩 회사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신 거예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수원점의 경우에는 거의 반셀프로 진행을 했고 조금 더 디테일을 잡고 싶은 것도 있어서 연희점, 성수점은 한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세르파라고 저희랑 또 동갑이고 되게 말도 잘 통해서 감각도 있고 통으로 임대하고 하시려면 자본이 많이 드셨을 텐데 어느 정도 들었는지 뭐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보증금까지 하면은 여기는 한 8억. 근데 성수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 유치가 됐고 그리고 연희점도 한 5, 6억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는 수원에서 처음 직원으로 채용했던 친구랑 그 친구가 조금 투자를 하고 대표격으로 지금 연희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사실 정도면 올인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지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일도 잘 되고 있고 이제 두 개 호점을 진행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모든 매장이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완전히 메인 상권에 두질 않아요. 일부러 그 곳에서 그 임대료로는 이런 걸 펼칠 수 없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던 거고 메인 상권 아니더라도 좀 도보로 올 수 있는 거리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와주신다. 이게 저희 가치예요. 그래서 모든 매장들이 다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특정 뭐 한 디저트를 되게 매력 있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운영을 하진 않고요. 그냥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터치를 하고 싶은 게 좀 욕심이 커가지고 그리고 저도 좀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카페를 가거나 했을 때 그런 곳들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사실 다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족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서 하고 싶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 다음에 갈 곳은 이제 김이사라고 김이사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송인영 심사위원님이 하시는 카페인데 거기를 가겠습니다. 어우 추워. 아니, 나와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김이사 운영하고 있는 송인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뭐 코스 오늘 나왔다고. 유명한 요 코스는 아니고 미니 코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코스 하나랑 제일 비싼 게 뭐지? 안스타가 사는 거면 제일 비싼 거는 핑크와 과물이 그럼 대거 뭐예요? 뭐. 아 그리고 브로스코 이번에 입상하셨잖아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네 진짜. 아 심사위원에서 선수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갔어요. 저희 코스 하나랑 파나마 핑크와 과리우머 게이샤 대출 해주세요. 자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커피 패키지. 여기 지하도 있습니다. 와, 생수 창고가 여기 따로 있어요? 와, 여기가 완전 보물 창고네. 와, 근데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생수 창고 해놓는 것도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비싼 커피들은 상온 창고에다 두긴 좀 그래가지고요. 입고 처음 대고서 꽉 차면은 네.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몇 천만 원치니까. 여기가 진짜 보물 창고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 좋은 거 봤는데 생수 창고가 저기 있어요. 다 온도 다 되는 거죠, 저거? 네. 와우. 야, 트로피 3등. 심지어 와, 게이샤갱보다 더 높은 등수. 4등. 네, 4등. 4등. 이거 주전자가 뭐예요, 이거? 그거 옥소라는 그 주방 가전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아, 진짜?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저거를 굳이 쓰시는 네.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엄청 빨리 끓고요. 되게 가벼워요. 근데 심사만 하시다 이번에 대회 나가셨잖아요. 네. 어떻게 딱 대회를 나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야, 인생에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와, 한번 해봤는데 3등이면 나쁘지 않았죠? 내년에 또 나가셔야죠. 그러면 다들 그 얘기하시는데 다른 종목 하냐고. 인생에 딱 한 번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진짜? 와, 근데 그럼 첫 번째 나가가지고 바로 파이널까지 가서. 아, 그러니까 그 3등. 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심사하는데. 아, 저렇게 못해. 그거잖아. 내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심사하면서 이거밖에 못하나? 그래서 진짜 나갔는데 진짜 나갔는데 진짜 더 잘한 거잖아. 근데 정말 대회 10년씩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정말 옆에서 거드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안스타는 모르겠지. 예탈을 그렇게 했으니까. 아, 그 센서리저지. 아, 맞아. 센서리저지. 그때 우리 그 리뷰 같이 했잖아. 그때 내가 진짜 네, 그래서 손님 대표님 이거 드시지 마세요 했잖아. 미래에서 왔다고. 이번 소개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 하세요. 이어서 그냥 좀 얘기를 하세요. 하고 계셔가지고. 자, 도장을 먼저 맞아보시고요. 이거 코스인 거죠?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도장이 커피로 따뜻한 거 제공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차가운 셔벗으로. 아, 여기 신기한 물품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저 포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나비타. 이거는 이제 미원이라고 하는 블렌드를 처음에 필터커피로 준비를 해드리는 건데 이제 보통 이름을 들으시면은 생각하시는 게 그 조미료 미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맛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커피에서 그 제일 중요한 맛인 단맛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블렌드고요. 이제 베이스는 파나마 이제 핑카 하트맛 농장의 카투안 커피를 베이스로 해서
깨끗한 단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커피고 중미 내추럴한 종류하고 에티오피아 이렇게 블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은 좀 묵직한 바디감하고 비정제당의 단맛하고 과일 중에서도 약간 보라색 과일 중에 말린 자두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커피고요. 저희 쇼룸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메뉴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블렌드인데 이렇게 필터로 드셨을 때 섬세한 맛도 있고 호불호도 적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커피입니다.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필터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긴장되지? 예, 원래는 저희가 시즌별로 컨셉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코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기서 이제 서비스 해드리면서 이제 컨셉 설명도 드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음료를 천천히 좀 드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카페쇼에서 약간 그거의 세미 버전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여기 트레이에다가 점차적으로 올려놓을게요. 약간 흑설탕 느낌이 있다. 그렇죠. 잔잔한 단맛, 은은한 단맛. 지금 월드 센서리 저지 앞에서. 아 그러네. 커피 맛을 지금. 어디 한번 말씀해보세요. 맛있습니다. 그런 대외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엄청 초약세전에 향이 터지는 그런 커피만 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단맛 좋고 깔끔한 커피가 제일 중요한 짱이죠.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커피예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호불호 없는 약간 캐릭터가 세지 않고 오예 oh, yeah. 고향의 향이 난다. 혈액형도 베이자형이고 G형. G형. 이거는 저희 미미 블렌드라 그래서 아~ 그 요리왕 비룡 있잖아요 미미. 네. 그 이름으로 딴 건데 파나마 게이샤 내추럴 2종으로 블렌드가 되어 있어요. 와 블렌드가 파나마 게이샤 내추럴 네. 2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 때 다른 메뉴들을 선택하실 때 커피 모든 메뉴를 다 저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물론 추가 비용이 있긴 하지만은. 밀크로 나오는 거. 아 밀크구나. 와. 오. 감사합니다. 이 위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위에 올라간 거는 이제 콘플라워라고 하는 건데 고마츠 음료의 전체적인 향미하고 유사해서 저희가 바니쉬를 올린 거고요. 드실 때 같이 드셔도 되시고 뭐 안쪽에 있습니다. 진짜 조금 들어갔는데 엄청 쓴데? 네, 미미 블렌드가 좀 다채로운 열대 과일 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향미를 좀 더 부스트업하기 위해서 열대 과일 시럽을 조금 넣었거든요. 혹시 향이랑 진짜 비슷하다. 그죠? 이 향이랑 이 안의 향이랑 그지? 기미사 코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아~ 커피를 재료로 하기는 하지만 너무 커피 메인으로는 하지 않고 커피로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딱 이 필터도 산미가 막 확 튀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고 이것도 이제 향미 좋고 뭔가 달고 하니까 이거는 저희 콜드브루 제품이 있어서 그 콜드브루로 만든 셔벗이에요. 오 이거는 완전 비주얼 짱인데? 아 이게 만 16,000원이에요. 16,000원? 전체적으로 커피를 재료로 하기는 하는데 네. 너무 커피 메인이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커피가 들어가는 음료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다른 재료들하고 좀 좋은 밸런스를 만드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눈꽃 같은데?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무슨 맛이 나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그냥 커피에다가 설탕 넣은 거죠? 저거 복숭아 시럽. 아 복숭아 시럽. 얘 약간 이런 질감의 얼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기 여기에다가 이제 액체를 넣으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커피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커피는 미원 블렌드 콜드브루 사용했어요. 오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딱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굉장히 만족할. 커피 드릴까요? 아 네, 좋습니다. 왜 커피?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한 1kg 정도. 오, 잘한데. 얼마 안 남았네. 잘했다. Oh my god. 아. 핑카 과류모라는 농장인데요. 2017년에 처음으로 커피 수확한 데인데 제가 고해 파나마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
좀 현지에서 누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 대회 때도 디셈버스였어요? 네. 대회 때는 얘를 이제 채로 쳤어요. 붉은 입자를 먼저 추출하고 중간에 가는 입자를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매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니까 레시피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원래는 BOP에만 계속 내는 커피인데, 네, 작년에는 제가 이제 김이사에서 이걸 꼭 판매를 하고 싶다, 좀 나한테 넘겨줄 수 없겠냐 했더니, 아, 그러면은 한 박스만 줄게, 네, 해서 받으니까 이제 대회 생각이. 아~ 네. 대회를 나간다면 이 커피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지금 그냥 향부터 너무 좋아. 얘 인텐스가 엄청 세다. 이게 내추럴 같지가 않은데, 이게 맛이? 그죠. 그게 어린 게이샤라서 나오는 특별함도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크룸, 슬로우 내추럴 그러면 아 뭔가 어두울 것 같고. 근데 이게 엄청 깔끔하다. 이게 지금 향이 딸기향 진짜 강해. 그건 딸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야. 여러분, 어쨌든 오늘 김이사에 와서 이렇게 또 코스랑 내려주신 거 먹었는데 1kg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는 이제 다음 카페, 마지막 카페로.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카페 업사이드. 아, 여기 있으니까 업사... 내가 너무 키가 작아 보이잖아. 아 진짜. 가시죠 우리 업사이드. 마지막 카페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 와보셨어요? 아, 나 왔어. 뭐 드실래요? 여기 시그니처에서 뭐가 가장? 처음에는 이제 해방촌 커피가 제일 유명해서 이걸로 많이 드시는 그냥 해방촌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랑 이거 에티오피아 내추럴 따뜻한 걸로 하나만 주세요. 여기가 아메리카노가 세 종류가 있어서 저희는 써니사이드로 먹어볼게요. 뭐야? 오! 안녕하세요. 어디에 오셨어요? 저희 배대표랑 오늘 밥 먹게 됐어요. 아 진짜로?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성수동 카페 투어 오신 거예요? 네. 아침 10시부터 돌아왔어요. 진짜? 말도 안 하네요. 커피인들을 또 여기서 만나네. 하지 말라. 아, 나 약간 지금 몽롱한데? 아, 이거 커피 값네. 아... 크림에 밑에 커피에 약간 달달한 뭔가 들어간 것 같은데? 와, 근데 여기 계속 손님 계속 들어오시네. 바쁘다. 딱 요 정도가 여기서 노트북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자리는 있어서 얘기는 하기 좋고, 그래서 회전시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어때요? 맛있어. 에티오피아 내추럴. 토아코. 저희가 월픽에 출시하는 에티오피아 싱글이 토아코이거든요. 아 진짜? 그건 워시드. 이게 내추럴인 거고.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어. 지금 카페인을 너무 먹어가지고. 아메리카노 되게 밸런스 있고 필터도 괜찮고 맛있고. 시그니처 괜찮아요. 달달한 크림 라떼. 호불호 없을. 필터도 맛있고 깔끔하고. 다 로스팅 잘하네. 청소를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봤잖아요. 지역마다의 또 매장 특색이 다 있고, 또 오시는 손님들도 다 약간 다르고, 근데 다 갔던 데들이 커피가 다 맛있다. 제가 오늘 성수동을 이렇게 하루 동안 투어 다녔지만 오늘 못 담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게이샤갱이랑 한번 더 투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동에 여기 맛있다. 아 맞아. 이런 거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닌 곳들 확실히 좀 커피도 맛있고 또 공간도 좋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성수동 오실 일 있으시면은 한 번씩 가보셔서 커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커피 맛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맛은 보장한다. 또 12월 한 달 동안 센터커피와 함께 월픽 또 진행을 하니까 뭐 원스페셜티 블렌드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Geishagang, over and out. 카페인 크래시 올 것 같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졸렸거든요. 맞아. 커피는.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 어떤 거를 방해를 한대. 커피 마실 땐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이제 카페인이 없어져. 쌓여있던 게 확 풀리면서 확 졸려온 거래요.